안녕하세요. 성실신고하기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9강 병의원 사업자의 성실신고 관리 포인트를 매출 누락과 이중 경비 처리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성실신고 제도란 수익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병의원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병의원 사업자, 너희는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업자니까 좀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신고해. 그렇지 않으면 확인한 세무사도 함께 책임을 져. 이런 제도입니다.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단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병의원 사업자는 밑에 보시면 3업종 보건업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 기준 금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사업자라면 개원 후 금방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인 5억 원을 달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2018년 기속부터는 각종 병원 장비 등 유형 고정 자산의 판매 수익을 포함한 매출로 판단하니까 이 부분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 매출 관리 포인트는 뭘까요? 병원은 매출 구성이 다양하므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진료 과목별로 신고 소득률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소득률은 조사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는 현금 매출 관리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현금 매출 누락,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탈세 제보가 실무에서 상당히 빈번합니다. 세 번째는 비보험 급여, 용품 판매 등 다양한 매출에 대해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의원은 진료 과목별로 매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빠진 매출이 없는지 신고 전에 원장님들과 꼼꼼하게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병의원 성실신고 확인 비용 관리 포인트는 뭘까요? 병의원은 비용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매출이 역산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매출 누락이 의심되지 않는 적정 수준의 비용을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의약품 등 사용액을 재고액과 매입액을 고려해서 매출과 맞도록 관리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된 경우 세무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중복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새는 거의 적발됩니다. MSO를 활용한 과도한 광고 선전비 등으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병의원 사업자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PCI 시스템의 주요 분석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의해서도 탈루세액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재산 취득 등에 대한 자금 출처를 언제나 입증 가능하도록 소명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최근 5년간 소득 금액 신고 내역을 확인해서 재산 취득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세무 5부 특강 신현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